메뉴는 바로 돈가스. 바삭한 튀김옷에 두툼한 돼지고기가 숨어있는 반전 매력. 남녀노소 한국인 외국인 모두가 좋아하는 돈가스. 한 입 딱 먹으면 몸이 자동으로 반응을 한다는데요. 야, 어우 깜짝이야. 아, 이 정도예요? 이렇게나 맛있어요? 보세요. 입안에서 육즙이 팡팡, 기쁨도 팡팡 터진다는데요.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하고 육즙은 살아있고 정말 맛있어요.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다고요? 갈비도 먹을 수 있고 돈가스도 먹을 수 있고 설렁탕이랑 설렁탕이요? 설렁탕 돈가스가 다가 아니에요? 노릇노릇한 게 보기만 해도 흐뭇한 떡갈비 등장! 오, 제대로 굽는다. 그리고 팔팔 끊는 이거는 바로 한우뼈를 푹 구워 만든 한우 설렁탕! 이거 다 먹으려면 뭐 한 17,000원 있어야 되지 않을까? 이 모든 거를 한 번에 먹을 수가 있답니다. 그런데 돈가스 식당에서 웬 설렁탕이냐고요? 그러게요. 무시하면은 큰 거 다칩니다. 엄마라서. 심지어 한우 사골을 푹 구워 만든 진한 설렁탕이에요. 한입 보로로 맛보면은 엄지가 그냥 척! 사골 국물이 너무 진해. 너무 맛있어. 담백하면서 고소하고 뭔가 좀 한번 맛도 한번 먹고 싶은 그런 맛. 그리고 이 떡갈비를 한층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는데요. 위에 소스. 어머. 패티처럼 먹어서 햄버거를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. 빵도 있어요? 예? 햄버거요? 아, 빵이 있어요? 빵에 소스를 뿌리고 샐러드, 떡갈비를 차고 올려버리? 와, 햄버거 맞네요, 맞아. 대박. 기중에서 파는 것보다 고기가 훨씬 푸짐해 보이는데